바로 수요일은 우리 동네 찐 맛집 희진이죠. 이런 희진이처럼 요리에도 빠지면 섭섭한 게 있는데요. 이것은요, 많은 분들이 작다고 하지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먹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별명인데 보통 마르신 분들이 이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? 딴, 따다단, 따다단. 바로 멸치입니다. 나도 갖고 싶다, 그 별명 멸치. 보통 멸치하면 기장이나 남해 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이 싱싱한 제철 맞은 멸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새하얀 속살에 통통한 굴까지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빨리 가보실까요? 가자! 가자! 새송까지. 예쁘신데 네네. 이 앞에 있는 조금 좀 징그럽게 맛있게 생겼죠? 네. 이게 뭐예요, 생긴 게? 이게 멸치예요, 멸치. 에? 이게 멸치라고요? 근데 어제 밤에 이제 잡은 거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부산은 대변해서 가지고 왔어요. 얘가 너무 싱싱할 때는 네. 비늘이 잘 안 벗겨져요. 꼭 손질하실 때는 면장갑을 껴야 되는데. 면장갑에 이렇게 해야 잘 벗겨져요. 아~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를 따고 한번 훑어주면은 내장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. 우와, 원샷 원킬. 되게 사장님이 엄청 쉽게 하셔가지고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. 비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. 액션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? 네, 잘 하셨는데요. 너무 쭈그르면 이 살 다 터져요. 네네,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쪽을 이렇게 탁 꺾듯이. 네네, 맞아요? 그렇게 하면서 일단 빼보세요, 일단. 하나씩 빼보세요. 네네, 네, 요 밑에 내장 있죠? 내장을 네. 엄지손톱으로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. 어렵다. 그죠? 살이 다 터졌어요, 지금.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이렇게 네. 보시면은 손질하는 게 좀 틀리죠. 그 제가 먹을 거라 괜찮아요. 네네. 맛있게 해드릴게요. 아니 근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거제도에서 멸치 어장도 하시고 굴 어장도 하셔가지고 뭐 새벽에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놓으니까 이제 얘네를 다루는 게 너무 쉬워요. 그냥. 물고기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살이 좀 탱글탱글해서 이걸로 도대체 어떤 요리를 하는지 사장님 이걸로는 어떤 요리를 하는 거예요? 볶음은 아닐 것 같은데? 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제 회무침이나 쌈밥. 저는 어릴 때 쌈밥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. 그냥 이거는 이제 우빵멸치라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위에 그대로 떨어진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라서 다른 멸치랑은 좀 틀리죠. 원래 이거 하기 전에 꿀이 이렇게 다 잘라서 이제 다 작업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무침이 되고 이대로 쓰면은 쌈밥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쌈밥을 해버리면 살이 물러져가지고 아 적사 그죠. 아. 탱글탱글하게 되시네요.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. 이렇게 안 하면은 손님을 쳐내기가 힘들어요. 제가 굴은 많이 안 씻어놓거든요. 왜냐면 씻어놓으면은 못생겨져요, 굴이. 이런 굴 없습니다. 없어요, 진짜. 그러니까 똥꼬가 안 찢어지고 날개가 안 터지고. 제가 가지고 오는 굴은 거의 이렇게 생겼고 이런 굴이 잘 없어요. 좀 저는 끓였을 때 그래 얘가 좀 되었다. 탱글탱글한 느낌. 굴은 자부심이 엄청나요. 이거 이제 제가 만든 된장 소스거든요. 짜작하!
식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. 대변에서 다 드셔보시고. 그래서 약간은 국물이 있게 해요.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한 숟좀 드리고 이제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. 이렇게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꼬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살짝 잘라주는 게. 그리고 가시가 조금 세가지고 아무래도 드시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신선도 떨어지는 거 싫어해서 안 해요. 좀 바쁘긴 많이 바쁘죠. 얘는 이제 막걸리에 멸치를 살짝 담가두면 조금 더 멸치가 담백한 맛이 나요. 네,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저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먹었을 때랑 이제 먹으면 얘가 좀 더 간이 된 느낌?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엄마한테 배운 대로. 이거는 저희가 고추장으로 만드는 소스거든요. 와, 저는 이런 상을 처음 받아봐요. 멸치로 만든 한 상. 멸치로 해무침도 하고 튀김도 하고 쌈밥도 하고.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이거예요. 이 튀김이 빛깔 보세요, 빛깔. 우와, 멸치가 이렇게 고소한 거였어요? 씹을수록 그 고소하고 그 담백함이 계속 올라와요. 해무침 먹어볼까요? 이렇게만 봐서는 멸치라고 말 안 하면 멸치인지 모를 것 같아요. 우와! 먹자마자 너무 부드럽게 싹 씹히는데요? 진짜 말 안 하면 멸치인지 모를 것 같아요. 멸치가 이런 맛이었어요? 제피랑 먹어도 맛있고 막걸리를 부르는 맛. 사장님. 이것도 궁금해요. 쌈밥. 근데 제가 처음 먹는 거라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. 사장님, 사장님! 네. 아니,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쌈 한 개 드시고요. 저희가 멸치가 기장 대멸치라서 뼈가 좀 혹살 수 있어서 멸치 뼈를 바르신 다음에 살 부분만 올리시고 땡볕 조금이랑 고추 한 개, 마늘 한 개 올려 드시면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. 오, 환상! 네. 이건 환상의 나라로. 네, 맞습니다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세 손까지. 이 안에 멸치 있다. 육질이 살아있어요. 멸치의 육질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진짜 못했거든요. 근데 숨은 멸치 찾기, 나기도 별 하나. 이 우거지랑 합쳐지니까 맛이 조금 더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? 멸치는 그냥 육수만 내고 볶음으로 해먹는 그 작은 친구가 아니라 요리로 해먹을 수 있다. 멸치도 고기다. 육질이 살아있다. 이대로 그냥 나오는 육수. 이 색깔이 지금 굴 색깔이잖아, 굴 색깔. 맛있어요. 이게 다대기, 저희한테는 빨간 다대기 안 써요.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칼칼하고 제일 맛있어요. 개운한데요? 아니,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. 이 딱 인상이 뜨거워서 딱 써줬다가 미간이 펼쳐지는 맛. 굴 보세요. 크기가 지금 숟가락에서도 튀어나왔어요. 너무 커서. 원래 굴은 그냥 씹으면 싹 사라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한 20번은 씹어야 될 것 같아요. 안에 있는 그 육즙이 퍼집니다. 딱 먹고 드는 생각이 굴도 고기다. 와, 굴이 담백함이 어릴 때 워낙 굴을 많이 접하셔가지고 그냥 굴을 때려 박았다. 파전처럼.
밥 드셔보실래요? 아, 시원한데. 아, 네. 안 비려요? 아, 비리지도 않고. 어, 참 맛있네. 아, 전도 보니까 바삭하니 겉바속촉. 아, 정말 좋아요. 네. 진짜 시원하고 담백하고 상당히 맛있고 좋아갖고 그래가 이제 친구한테 소개하게 돼갖고 같이 하게 됐어요.